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자, 오늘 타로운세로 여러분들 찾아뵈었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필연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동물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돼지, 그리고 호랑나비, 코알라, 플라밍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고르셨나요? 고르지 못한 분은 일시정지 해놓고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 순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필연적 사건입니다. 자, 즉석에서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이 필연적 사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냐, 그리고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겠죠. 앞으로 나타날 그 결과 알아봅니다. 백호대살이 나타났네요. 여러분들 백호대살이 있는 분 계신가요? 자, 백호대살 모르시는 분들, 뭐 내가 용띠다, 아니면 개띠다, 호랑이띠도 마찬가지고 소띠다, 이런 분들, 갑진, 을미, 병술, 이런 것들, 이 백호살이라고 합니다. 만세력 보시고 한번 백호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필연적 사건은 내가 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독자님들 중에서 예술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내가 어디 경연대회 나갔다, 아니면 내가 어디다가 이제 취직하려고 면접을 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튀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 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백호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살이라 그랬어요. 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현대에서는 백호살이라는 것은 하나쯤은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호살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튀어야 되잖아요. 홍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는데, 제가 튀고 홍보가 되고 많이 알려지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시건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판이 좀 더 반짝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대인관계나 애정관계에서는 좀 유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외로울 수 있죠. 호랑이는 사실 외롭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때로 몰려다니고 원숭이도 막 호랑이 잡고 막 그러던데, 보니까 이 보름달이 떠있을 때 번개도 치고, 이 산 속에, 첩첩산 중에 혼자 이 호랑이가 탁 무섭게 거닐고 있잖아요. 약간은 외로울 수는 있으나 상당히 사회적으로 내가 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정치가 필요하죠. 회사든 어디든 간에 인간관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중심에 선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뽑아볼게요. 사주팔자 카드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안살 의미 나왔습니다. 쇠 이러죠. 쇠는 뭐 쇠가 아니라 쇠해서 반안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둑 구단이다, 뭐 정치 구단이다, 이런 거예요. 구단이 되는 거예요. 한참입니다, 이게 반한살이. 자, 말에 안장이 새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이동수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거고, 회사에서의 승진수 또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재물이 생긴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 재물이 막 이제 내가
더 불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재물보다는 내가 예전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살이에요. 자, 이게 60가짜 카드거든요. 그럼 60개가 들었고 거기서 살이 20개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개나 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는 굉장히 이 백호살, 괴강살, 다이나믹한 분들이다. 이게 좀 외로울 수는 있어요. 다 밤의 기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또 디테일 카드 뽑아보죠. 결국에는 태양이 비추네요. 썬 카드입니다. 이제 외로운 시기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 그 터널을 지나오면 이렇게 누군가와 손잡는 모습, 태양이 비춘다라는 것이죠. 터널 지나고 밤을 지나고 그리고 말을 타고 움직였을 때 누군가와 손잡는 모습, 그리고 이동수도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그리고 나의 집을 찾아, 나의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동한다. 썬카드. 결국에는 이렇게 밝게 되네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죠. 눈물을 흘린다라는 모습이죠. 컵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글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power of water 이렇게 적혀 있죠. 네, 감정적인 것들. 앞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손잡았을 때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필연적인 만남과 사건입니다. 자, 1번, 아니, 이 돼지 1번으로 해석해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나비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필연적 사건, 사주팔자 이 카드로 집중해서 뽑아볼게요. 임인이네요. 오, 임인. 이 카드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타로 마스터분들 많죠. 여성분들도 특히나 많은데 많은 타로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는 없죠.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쓰는 카드, 이 사주팔자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지요. 높지요. 임인이라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주파수를 자주 맞추잖아요. 자, 임인이라는 글자, 이거 잘 안 나와요. 오,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 자, 이 임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2022년부터 무언가를 시작했던 분들, 그리고 임인 대운에 든 분들, 이분들은 확실히 적중률이 높을 거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많이 써먹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강의하고 레슨하고 또 뭐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좋다. 이 사람 보세요. 뭐냐면 뭐가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수생목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문창귀인이다. 문창귀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말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발표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거죠. 그것이 채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택된 것을 가지고 어딘가 높게 올라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런 기운입니다. 임인이라는 것은 병이라 그래서 역마살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직하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내가 이사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좋은 필연적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곳에 많은 그 짐을 싸들고 간다. 새로운 짐을 싸들고 간다. 그리고 새로운 가구를 산다. 이런 데 대한 기대감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임인이라는 이 글자에는요, 또 돈이라는 글자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글을 잘 찾아보시면은요, 돈도 굉장히 좀 큰 단위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돈이 된다라는 글, 이 60갑자예요. 정말 안 나오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놀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나 더 뽑아볼까요? 정말 안 나오는 카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자주 나오는 카드네요. 병신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카드예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그리고 호랑이띠분들 괜찮겠죠? 인신충이 왔네요. 또 이제 새로운 것, 좀 놀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필연적 결과 중에, 사건 중에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정신적인 충격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단디히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그래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좀 도와준다. 내가 이동하게끔, 내가 활동하게끔, 내가 사업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럼 디테일을 뽑아봐야죠. 호랑이띠, 원숭이띠 분들 괜찮을 텐데, 텐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10개의 재물, 이제 꽉 찼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판다, 현찰화 시킨다, 라는 카드입니다. 자, 꾸준히 해서 돈 모으셨던 분들, 연구, 또 연구하셨던 분들, 이제 펼쳐낸다 그랬죠. 우리 처녀자리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Two of Wands. 이 불카드잖아요. 여기 손이 보이시죠? 막대기 두 개. 좀 양의 모습을 한 그 불타는 막대기 두 개를 잡고 있습니다. 예, 불탑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성과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에요. 자, 재물운도 올라가고. 특히나 우리 양자리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기서 마쳐봅니다. 자, 나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해온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텐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들. 자, 사주팔자 이 카드로 뽑아볼 겁니다. 자, 사주팔자에는 60갑자가 들어있고, 또 무슨 살, 뭐 역마살, 백호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자, 기대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팔자에 있는 글자가 나오면 더욱더 적중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백호살이 나왔네. 이거 자주 나와요. 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자, 백호살은 왜 어떤 거냐, 왜 자주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약간의 그 미소를 지었는데요. 뭐냐면은 백호살이라는 게 나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백호살 그래가지고 뭐 사고를 당한다, 피를 흘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튄다라는 거예요. 예,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백호살은 튄다. 내가 중심에 있다. 내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닌다면. 이 수직적 구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를, 내가 왜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밑에 있어도 이 사람이 나를 경계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경계하고 또 시기, 질투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모든 사례는 이 긍정과 부정이 있겠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기, 질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좀 조심하시죠. 어느 당분간은 좀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호랑이가 흰 색깔이라 잘 튀어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무서움, 더 이 공포가 두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묵묵히
깊이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그 시기도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은 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그것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내가 일이 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인간 관계를 끊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튄다. 그리고 백호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재물운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니까 이 을축이네요. 또 재물운 카드입니다. 목극토 아시죠? 목극토. 그러면은 목기운을 가진 분들이 이 토가 있으면 재물운이라는 것입니다. 을축이라는 이 자체는 백호살은 아니지만 사주에 여러분들이 진술 충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을축이라는 거는 이제 한방 터뜨릴 때가 됐다. 곧 있으면 터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 축에서, 나온 이 을목이라는 거거든요. 새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곧 터진다라는 것에 기대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 카드 뽑아볼게요. 유니버스 21번 메이저 카드죠. 21번 메이저 카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더 월드, 화개살, 한 바퀴 쫙 돌았다. 나의 원인, 나의 그리고 해왔던 것들의 과정, 원인과 과정,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절정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절정이에요. 이게 빵 튀어나오죠? 예. 네. 이렇게 결말 나죠? 결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나타나죠?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어떤 것이든지 해결이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과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도, 증여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도 있다. 윗사람의 도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어떤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직하시려는 분들, 이 황소자리에 이 노스 노드 이렇게 별자리, 토성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내가 정말 즐겨하는 취미를 찾고, 일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Five of Swords네요. 어떤 연구 개발에 힘썼던 분들은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Two of Cups 카드입니다. 결국 가정의 안정으로 오는 필연적 카드네요. 다이나믹하죠.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 이 카드 리딩을 듣고 당분간은 뭔가 좀 외로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의 안정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네, 플라밍고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4주 8차 카드로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의 필연적 결과와 사건, 이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을축이 또 나타났네요. 자, 제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섞었는데 정유고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전 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공희 3, 아까 코알라 분들이랑 똑같이 재물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한방 빵 터뜨릴 때가 거의 다 되었다. 이제 임박했다라는 글자예요. 혹시 을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을목, 축토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을축이라는 게 목극토에서 이거를 재물을 의미하고요. 그걸 편재라고 해서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죠. 옛날로 치면은 어떤 미술 작품이에요. 그걸 바늘과 실로. 자, 여러분들의 손 재주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꺼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물 운이 올라가는 거죠. 자, 또 다음을 보면 정유예요. 혹시 정화 가진 분들 그리고 정유까지 가진 분들, 유라는 거 이건 천을 귀인을 의미합니다. 역시나 화극금 하면 편제 돈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두 장이 연달아서 이 편제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천을 귀인까지 나왔으니 이 사주팔자 카드가 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괜찮아진다. 정말 이제 숨통이 트인다. 한방 칠 때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헝그리 복서이다, 배고픈 음악가이다 이러면은 어떤 상품 하나, 작품 하나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정묘네요. 편인이죠. 역시나 그 기술력의 향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재미를 찾는다라는 것, 사람들이 꼭 이거 해, 저거 해 해서가 아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꽂혀서 내가 땡겨서 하는 것들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을축, 쇠, 그리고 정유, 뭐 이거는 생지, 그리고 이건 병지. 뭐냐면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가고 또 밑에 사람들과도 협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성 3인방이 나왔잖아요. 이거는요, 같이 할 사람, 친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냐면 이런 사람들,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중에서 꼭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기와 질투, 배신과 배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봅니다. 역시나 텐 오브 소드, 직장 관계에서, 그리고 파이브 오브 소드, 에이스 오브 컵스. 직장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다 좋을 순 없다라는 거예요. 뺄 사람은 빼라는 겁니다. 예, 이 중에서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데, 전문가인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뭔가 좀 우리 회사의 기밀을 이렇게 좀 훔쳐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텐 오브 소드, 태양의 쌍둥이 자리,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동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천칭 자리, 그러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론은 다이나믹하지만 에이스 오브 컵스, 내가 한 일을 되돌아보고 감격에 보람찬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플라밍고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